breathe you in like oxygen. Oh, in an otherwise suffocating world, I'm reaching out for arms I'm drowning in the open. 안녕하세요. 북튜버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동영상에 이어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제2부 성공주를 찾아서의 10루타 종목 사냥과 종목 분석의 첫 번째 단계인 주식을 6가지 부류로 분류하는 법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책을 읽으면서 아, 왜 이제서야 다시 정독을 하였을까 하는 후회를 하였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되기 위해 횟수에 상관없이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좋은 책들이 리뷰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부 성공주를 찾아서 제6장 10루타 종목의 사냥. 만일 나의 인생이 눈앞에 섬광처럼 투영된다면 나는 첫 번째 10루타 종목인 프라잉 타이거와 나의 가족 덕으로 재발견한 애플 컴퓨터, 그리고 아내와 내가 신혼여행에서 찍었던 새로운 카메라인 플라로이드의 차트를 보겠다. 아, 여기서 10루타 종목이라는 것은 10배가 된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라. 황금 같은 기회가 지나가 버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평범한 투자자들이 저절로 갖게 되는 안목을 이용하라. 우연히 근무하게 된 회사의 주식이나 백화점에서 산 물건을 제조한 회사의 주식 등 우리 일상생활과 긴밀히 관련된 회사의 주식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종목을 잡고 이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느냐를 약간 다루는 장이 제7장 잡았다 무엇을 이라는 장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카드를 전혀 보지 않는 것과 똑같다. 매입 주식의 선택을 위한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많이 잡아야 2시간쯤 걸릴 것이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이 단계의 분석 과정은 단기적 움직임에 초연하려는 의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회사가 생산하는 특정 제품의 강점을 보고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맨 처음 파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성공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데 그게 전체 회사의 단기 순이익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은 그 제품이 인기를 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두 번째는 특정 산업 내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그 업종의 다른 업체들과 비교해 규모를 파악한다. 즉 일반적으로 대형 회사의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는 반면 중소형 회사의 주가는 크게 움직인다.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할 때는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여섯 가지 일반적인 카테고리로 분리한다. 성장 업체는 해마다 그 회사의 판매, 생산, 수익 면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성장 업체는 연평균 3% 정도, 급성장 업체들은 연간 20에서 30% 이상의 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이 매수하려는 회사의 주식이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저성장 기업은 보통 크고 오래된 기업으로 2에서 4%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들도 처음에는 급성장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지쳐 떨어지게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형 우량 기업입니다. 코카콜라, 갤로그 같은 기업들은 빠른 성장은 못하지만 저성장 기업들보다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경우는
연간 10에서 12% 정도의 느린 성장밖에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 얼마에 매수하는가에 따라 이들 종목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 우량 기업에서는 일정한 수익이 달성되면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보통 대형 우량 종목을 30 내지 50% 수익을 기대하고 매수하여 그만큼의 수익을 실현시키면 팔아서 다른 유사한 저평가 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또한 나는 항상 포트폴리오에 얼마간의 대형 우량 기업 주식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경기 후퇴기나 주가 침체기에 상당히 좋은 안전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언제 팔아야 된다는 거를 미리 정하고 기업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게 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형 우량 기업인 경우는 저점에서 사서 30에서 50% 내지 파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무리고 더 기대하다가는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셋째, 급성장 기업. 연간 20에서 30%의 성장을 하는 작고 진취적인 신의 기업들은 내가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다. 종목 선정만 현명하게 한다면 10배 내지 40배 또는 200배까지도 불려줄 수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들 한두 개만 갖고도 성공할 수 있다. 급성장 기업이라고 반드시 고도성장 산업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저성장 산업에서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만 있으면 된다. 성공의 비결은 그 업체들이 성장을 멈추는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또 성장을 위해서는 얼마가 투자되어야 하는지를 가늠해 내는 것이다. 나는 대차대조표가 양호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익을 그들로부터 얻어내고 있다. 네 번째,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이란 완전히 예측 가능한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형태로 매출 및 수익이 오르고 내리는 업체를 말한다. 자동차, 항공, 철강 및 화학 업체는 모두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이다.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로 돌입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은 번성기에 들고 그들의 주식 가격은 대형 우량 기업들 것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경기가 활황일 때 사람들이 새차 구입이나 비행기 여행을 더 많이 하는 데서 쉽게 이해된다.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은 주식의 종류 중에서 가장 잘못 인식되어 있는 타입이다. 경솔한 투자자들이 가장 쉽사리 돈을 잃게 되는 종목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그 주식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요 주기형 성장 기업은 잘 알려진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형 우량 기업과 같이 취급하게 된다. 경기 변동형 성장 기업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침체기에 있는지 회복기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초기 신호를 탐지해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자동차는 경기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있고 그래서 주가에 진폭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형 우량 기업이라는 거는 코카콜라처럼 경기가 좋던 나쁘던 항상 꾸준하게 팔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우량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경기 변동형 기업을 사고 장기 보유를 하다 보면은 이 산업의 사이클이 침체기일 때 많은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억을 해두고 투자할 때 응용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전환형 기업. 저성장 업체도 못되며 성장을 전혀 하지 않는 업체들이다. 전환형 기업의 주식들은 크라이슬러나 포드 같이 잃어버린 기반을 재빨리 회복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전환형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주식의 부류 중에서 이들 주식의 등락이 일반 시장과 가장 적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상당히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환형 기업에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이 있으며, 우리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타입의 전환형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정부의 차입 보증에 달려 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약간의 문제 타입의 전환형 기업이 있다. 이는 실제보다도 더 나쁘게 인식되어졌던 작은 불운이 있는 기업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뉴스를 놓치지 말고 침착하게 읽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파산 기업 내의 완벽한 회사 타입의 전환형 기업도 있다. 파산한 모기업에서 분리된 후 수익 종목이 된 경우이다.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 구조를 재편하는 타입의 전환형 기업이 있다. 구조 재편이란 기업이 애당초 인수하지 말았어야 할 비수익성 사업을 스스로 떨어버리는 방법을 말한다. 여섯 번째, 자산형 기업. 자산형 기업이란 당신이 알고 있으나 월스트리트에선 발견하지 못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는 업체들을 말한다. 그 자산은 다만 한 뭉치의 현금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혹은 부동산일 수도 있다. 자산의 가치에 따라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어디든지 있다. 물론 그러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요구되지만 일단 정보를 얻게 되면 다만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형 기업은 보통 뭐저 PBR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자산형 기업을 많이 좋아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영원히 한 가지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두 배만 벌면 팔아라, 2년 뒤에 팔아라, 또는 주가가 10% 떨어지면 팔아서 손실을 줄여라 따위의 보편적 격언에 근거한 전략은 절대적으로 어리석다. 각기 다른 종류의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하나의 보편적인 방정식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되게 열심히 노력했었던 게그 주식 투자의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주식이 그 원칙에 맞게 투자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 투자는 그 확실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운이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한 원칙을 모든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그 적용해야 되는 원칙들도 각기 다르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해도 확실하게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기의 변동이나 뭐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항상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그 대비나 아니면 대처를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식을 6가지 부류로 분류하는 작업이 성공적 주식 투자의 길로 나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제 적어도 당신은 어떤 종류의 주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를 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나갈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세부 사항들을 채워 나가는 일이다. 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위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는 내용이 있으니까 다음 동영상 시간에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와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